여기까지 합시다. 그리고 먹읍시다. 뭘 먹냐? 바로 닭도리탕. 예, 닭도리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먹방이네요. 근데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. 예. 많이 그렇게 식지는 않았을걸요? 딱 좋은 온도? 너무 미지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좋지. 아, 오랜만에 먹네, 닭볶음탕. 아, 근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, 제가 아까 낮에 마라탕을 먹는 바람에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. 속이 좋아지니까 또 마라탕 또 처먹게 되네요. 건강 챙겨야 되는데, 못 끊겠네요, 마라탕을. 중독 걸렸어. 마라탕 먹어본 사람들 알 거야. 예. 마라탕이 영혼까지 팔아제꼈어. 일단 가겠습니다. 속이 좀. 아니, 근데 뭐, 아플 일은 없어요, 내가 봤을 때. 예. 앞접시 하나 드릴게요. 여기 위에다 도우면 쓱 해가지고. 양이 엄청납니다. 홀리쉣, 존나 맛있겠다. 밥 이거 맞아? 밥 그릇 다른 걸로 해도. 아니, 그건 앞접시인데요. 와. 와우. 야, 너무 맛있겠다. 야, 이거 뭐. 야, 이거 봐봐요. 기가 막히지 않아요? 그죠? 와. 야, 이거. 맛있겠다. 야, 이거 좀 덜어서 갖고 오지, 이거. 먹다가 남기면은 이거 버려야 되잖아. 너무 무식하게 많이 가져왔어. 이거 내가 다 먹을 수도 없고. 1인분 아닌가요? 이게 어떻게 1인분이야? 다못 먹어. 반만 가져와, 반만. 다 먹더라도 조금 조금씩 먹는 게 낫지. 저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저, 예? 음식 버리는 거지. 아, 여기다가 덜어서 먹으라고? 아,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.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. 예, 커다란 의미가 있었구나. 예, 그런 의미였구나. 난 몰랐지. 예. 맛있겠구만. 마라탕 얼마나 처먹이길래 음식을 바꾸시켜? 많이 먹었어. 젓가락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? 귀신 제사상이야? 더 처먹어. 더 처먹어. 바로 해줄게. 귀신 다 먹어. 너무 많이 뗐나요? 딱 좋아, 딱 좋아. 오히려 좋아.
야, 겜자 봐라. 예, 이 겜제 보세요, 겜제. 이 정말 겜제가, 예? 야, 이게 좀 얄팍하긴 하다. 뭐냐, 이게. 원래 자고로 이제 그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겜제는 약간 좀 이제 크게 큼지막하게 주먹만하게 이렇게 절반만 쓱 써는 건데, 에헤이. 왜 반대? 이게 좀 씹개이 전용 겜제 아니에요? 야, 포근포근하다. 강원도 감자인가? 이거 맛있다. 아이,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는데? 와, 댁대리 봐요. 야, 이 정말 댁대리가 정말 야무지네요. 예. 예. 먹어야지. 쫄깃쫄깃하다. 정말 맛있다. 완전 쫄깃쫄깃해요. 국물도 잘 배이고 좋은데요? 요즘 스타일이네. 저는요 자박한 것도 좋은데 이런 국물 느낌 나는 것도 좋아요. 맛있네. 에어컨을 꺼뿌라. 국물 식는다, 야. 어디? 아, 여기 있다. 창문 열어, 창문. 맛있네. 닭도 딱 11호 닭 써가지고 큼지막한 거. 딱 좋네. 야. 아니 무슨 씹는 소리가 깍두기 쳐드시는 소리가 나네요. 이런 피. 원래 오돌뼈는 그런 거예요. 야, 또 내가 좋아하는 늪적 다리살. 달랑달랑달랑달랑. 이거 전부 다 살이에요. 말이 돼요? 야, 씨발, 정말. 이런 개새끼, 일로 와. 넓적다리. 뭔지 알죠, 이거? 덜렁덜렁덜렁덜렁덜렁. 에? 이거 개 맛있는 거. 딱 뼈는 딱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? 그죠? 이거. 이 껍데기. 껍다구. 야, 이거 소스 쓱 담아가지고 그냥, 응? 응? 야. 그래, 시발, 빨간 국물은 닭도리탕이지. 겨털 마라탕 따위랑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. 나 간만에 먹어. 존나 맛있네, 이거. 내가 왜 닭도리탕 먹을 생각 안 했지, 먹방에서? 젓가락 푹푹 찍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부위만 계속 나오네. 이거 봐. 이봐. 방금이랑 같은 그 딱 그 부위, 그 부위. 예? 이런. 야. 뼈는 다 나나. 어? 둥글레 뼈. 뭔지 알죠? 응? 이거? 응? 닭도리탕은 뼈야, 뼈.
순살은 찜닭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닭돌이탕 무조건 뼈야. 야, 숟가락 갖고 와, 숟가락. 야, 이거 후추 많이 넣었네. 후추향 딱 나는 거 보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네, 이거. 이거 백종원 아저씨 레시피예요. 보니까 백종원 아저씨 거 레시피네. 그대로 했네. 맛있긴 해요, 백종원 아저씨께. 이제 국물과 대곰단 감자로 덜여펴 주자. 딱 그 후추향 나는 전형적인 그 뭔지 알죠? 레시피가 딱 백종원 아저씨 거 그거네. 또 흥분한다. 지팔 진정 좀 해. 아까 딱 말씀드린 대로 잠깐 닭다리 빼놓고 이거 예? 국물이랑 감자 싹 으깨가지고 예? 알죠? 응? 감자 싹 으깨고 국물 두 스푼 싹 넣어가지고 감자 이렇게 빡 이게 응? 숟가락 등 부분으로 그냥 으깨갖고 밥이랑 해서 밤에 안 먹는 거야. 어? 감자 으깨져 있는 거 이거에다 그냥 이거지. 맛있다. 난 찜닭보다 닭도리탕이 더 좋아해. 이 뒷부분 뒷부분 이렇게 먹는 애들이 있어요. 헤헤 다 먹었다. 그냥 싸대기를 때려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. 앞니로 이거죠. 안 먹는다 하지 마라. 마음 아프다. 그리고 앞니로 이제 알갱이들 긁어먹어주고 칼슘이거든요. 제가 이렇게 뚱뚱한 몸매를 유지하면서도 예 관절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이 닭 다리에 있는 이 연골 요걸 이제 이빨로 긁어먹어서 그런 거예요. 이거 꼭 드셔야 돼요. 아 요즘은 술집에서도 닭 특수 부위라 그래가지고 닭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팔대. 시간 뒤에 닭뼈 모가지에 처걸렸다고 응급실 간다고 방종하지 마라. 응? 이미 이성이라서 안 들림. 아 진짜로? 닭 목살이니 닭 뭐 어깨살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팔던데? 맛있더라고 근데 또 거기 안주가. 야. 아우 얘 국물 지진다. 응? 여기 어디냐 이렇게 잘하냐? 거기요? 그럼 자주 시켜
볶는 것이요. 어쩐지. 네, 그 국도리탕 집 있잖아요. 맛있게 잘한다. 백종원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참 그 요식업계를 많이 발전시켰어. 너무 맛있다. 정당육회 좋아하나? 당육회 좋아하지. 아니 이거 딱 레시피가 딱 그 백종원 아저씨 거 레시피야. 아이 말해주지 마. 네. 아까 나만 먹을 거. 먹어서 많이 못 먹을 거 같아요. 아프지만 마라 걱정되니까 아 행복 끝났다. 행복 끝났어. 죽기는 소리 그만하고 감자 깨서 습삭하자. 닭다리 두 개, 넓적다리살 두 개. 아, 행복 끝났다. 이후로 먹방 보면서 제일 먹고 싶다 시발. 행복 끝났어. 하지만 나에겐 날개가 있지. 술 먹고 보니 치즈볼 종나 닮았냐 쉽게 난 날개는 맛인지 모르겠어. 윙봉. 윙봉은 맛있어. 약간 유사 닭다리 느낌? 아, 후추향 확 나니까 맛있네. 흘러? 그걸 왜 가냐? 집에서 닭도리탕 시켜서 먹으면 그게 유흥이지 기웃기웃. 와 시벌 머리띠 오구리 슘이야? 머리띠 안해도 개똑같은데 왜 얹어놓냐 쉽게야. 야 기가 막히긴 하다. 나름 박살도 부드럽네. 야 이거 궁뎅이 살이다. 야 이 끄트머리 닭 지방 궁뎅이 끄트머리 닭 꽁지 부분 요거 지방 어마어마하거든요. 녹화 방송이야? 녹진하죠 이거 먹으면. 세우면 돼. 아 이거 진짜 맛있네. 아 국물이 이래야지. 아, 후추향 확 나고. 아 약간 붉은색보다 약간 갈색빛 도는 닭도리탕이에요. 양파를 통으로 넣은 게 아니라 양파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국물 많이 배기게끔 해갖고 밥이랑 말아먹고 양파 채랑 같이 먹기 너무 좋게 잘 만들었네. 할 줄 아네.
야. 야. 아. 근래 먹었던 것들 중에서 좀 오늘 굉장히 감동인데. 이 새끼 먹는 거 보니 애 낳으면 조기 교육으로 가슴살만 종남회기겠네. 불과 20분 전 마라탕 먹어서 많이 못 먹는다 이건 맞냐? 어서 그 맛있다. 이 집 잘하네. 야 너도 밥 한 끼 때려라. 네 저 이따가 먹겠습니다. 존나 맛있다 여기. 거짓말 아니라 형 오바한 게 아니야. 잘 시켰다 야. 네 존나 맛있네. 옛날에 막 집에서 해먹고 그랬잖아요. 아 근데 그거랑 다르죠. 제대로 하네. 일단 양파 슬라이스를 넣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. 양념이 아주 잘 배웠어. 날프랑 나랑 두루 장봐가지고 맞아. 막 브라질 닭 사가지고 막 닭볶음탕 해먹고 그랬는데 존나 맛없었어. 저도 맛있었어요. 난 맛없었어. 소스가 잘 어땠는데. 스프라이트까지 제대로 준비했네. 너 오늘 형을 아주 보내려고 작정했구나. 응? 예. 제식. 제대로 된 준비였다. 왜 이렇게 한심한 눈으로 보냐? 아니 웃겨서 그래요. 웃겨서. 간만에 또 이 표정을 보니까 좀 웃기네요. 아우가에 왜 그러냐 코드야. 아 너 존나 맛있는데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들? 여러분 오늘은 닭볶음탕 어때요? 예? 지금은 사람이 시켜 먹을 시간이 아니라고요? 족가세요. 아 진짜로 개 맛있었어. 간만에. 오, 이 배달 음식, 이 배달의 그 기대치 이상이었는데, 아 진짜 맛있네. 오, 와, 맛있다 이게.
야, 너 이따 먹어봐라. 네. 산이사이님께서도 100개를 감사합니다. 나이다 나이다 감사 고맙습니다. 어우 홀리 퍼킹 쉣이었어 진짜로. 에 정말 맛있었다. 아 이거 블루투스가 아니라 아니 이 머리띠를 했는데 자꾸 여기 제가 이렇게 씹으면 여기 자꾸 비상 깜빡이 켜져요. 봐봐요. 안 보이나 거기서? 여기가 자꾸 이렇게 비상 깜빡이 두 개가 켜져요 계속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단두형이어갖고 자꾸 이게 넘어가서 뒤로 해놨어요. 땡이요? 이거요? 어디서 음식 먹고 이런 몸에 안 좋은 담배를 핍니까? 건강 망칠 일 있어요? 다 치고 담배나 피우세요. 네, 갈게요. 어우 씨발 쌀 것 같아요. 어우 진짜 이거 정말 샥스다 샥스. 야 진짜 이거 스프라이트까지 준비 제대로 했네. 얼음 들어가 있는 스프라이트에다가 이야 죽이네요. 바로 이 맛 아닙니까? 바로 이 맛입니다. 아 좋았다. 정말 좋았다. 식구 그냥 안 걸고 필라고. 왜냐면 저 급식들도 좀 익는 것 같고 그래서.
너무 좋았다. 자, 아우 잘 먹었고요. 식사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. 네.